나는 고독을 즐기는 고고한 늑대인간. 오늘도 증오스러운 인간들 사이를 거닐며 이 흉포한 본성을 숨기는 중이지. 크흐, 좋아. 그럼 슬슬 배도 고프겠다. 사냥이나 나가보실까? 자, 쌉니다 싸요. 갓 수확한 고구마가 단돈 20마! 네, 네! 오늘만 이 가격, 딴 데 가서 두 배 주고 사야 합니다. 매진되기 전에 얼른! 에이, 도둑놈의 새끼가. 좋은 말할 때 돈 내놓고 가져가라. 겨우 그런 몽둥이로 늑대인간인 이 몸을 위협할 수 있을 거. 물건 집었으면 돈이나 내놔. 역시 생각했던 대로 형편없는 미력이군. 마음 같아선 아주 찢어발겨줄 수도 있지만 이 몸은 쓸데없는 살생은 안 하는 편이. 돈 내놓고 가라. 안 그럼 다음엔 네 머리가 저렇게 될 테니까. 고작 인간 주제에 이 몸을 협박해? 늑대 인간의 진정한 무서움을 보여줘. 어씨,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돈이나. 잠깐. 그 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인연이 도둑질하다 걸린 거거든.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시지.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뭐?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아니, 강조되고 반복되는 지금 그쪽이 것보다 누구시오? 아, 소개가 늦었군요. 지나가던 애견 훈련사입니다. 장보러 왔다가 문제견이 보이는 것 같길래 그만 참견을. 누가 개라는 거야? 이 몸은 고고한 늑대인간이다. 아무래도 아직 사회화 훈련이 덜 끝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돈은 대신 낼 테니 제가 데려가 봐도 될까요? 뭐, 계산만 제대로 한다면야 내가 상관없다만. 하! 뭘 니들 멋대로 데려가는 마네야. 내가 인간 따위를 따라갈 거. 이 비겁한 자식, 어느 틈에. 좋아,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면서 사람들하고 지내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 뭐? 내가 왜 그딴 걸 해야 하는데? 이 몸은 고독을 즐기는 한 마리의 늑대. 인간과 지내는 법 따위 알고 싶지도 않거든. 아니, 너 늑대가 아니라 개인간이잖아. 뭐? 웃기지 마. 아까부터 누가 개라는. 진짜 늑대면 숲이나 산속에서 사냥을 하지 고작 구멍가게에서 고구마 도둑질하다가 잡히진 않지 않을까? 그건 애초에 인간이랑 지내기 싫다면서 그런 사람들 겁나 부대끼는 시장에서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무엇보다 너처럼 쬐끄만 늑대가 세상에 어딨어. 딱 봐도 소형경기반 수인이구만. 닥쳐! 증오한다 인간! 뭐 어찌됐든 밖에서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너무 그렇게 부들거리지는 마. 식사나 잠자리도 다 제공되고 끝나면 번듯한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줄 테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요금 같은 걸 청구해서 날 빚쟁이로 만들라는 속셈이지? 너희 인간이 그런 걸 공짜로 해줄 리 없잖아. 걱정 마. 딱히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개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이거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주거든. 자, 길을 가다가 짐을 옮기고 있는 할머니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 이 할머니는 지금 꽤 힘들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뭐야, 그런 거였어?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그치! 간단한 문제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나 했네. 정답! 취약한 하체를 공격한 뒤 경비병이 오기 전에 짐을 들고 달아난다! 잘 먹겠습니다. 저기, 굳이 네 밥 놔두고 왜 내 걸... 어쩔 수 없잖아! 나 이거 알러지 있어서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 미리 안 물어보고 만든 내 잘못도 있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을 땐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단다. 뭐라는 거야? 그럼 경계해버려서 훔쳐 먹을 수 없잖아. 네가 잘못한 거야. 갑자기 멋대로 다가오니까 놀라서. 그래, 맞아. 나도 미안해, 놀라게 해서. 그렇다 해도 계속 이렇게 사람을 쉽게 물어버리면 언제까지고 혼자 지내게 돼버릴걸? 뭐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표정 안 지어도 돼. 일하다 보면 물리는 건 뭐 일상 다반사니까. 그러니 서로 사과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자, 너도 따라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친놈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